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드 투자 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좀 시세를 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DB하이텍과 솔브레인을 추천드렸었는데요. 그 두 종목 다 어제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하나 더 이번엔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 그리고 영업이익이 140% 증가를 하면서 최고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이번 4분기 예상 실적도 매출액이 700억 원, 영업이익이 8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한 3% 정도,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이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4분기보다 사실은 2022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유는 신규 장비가 계속해서 지금 출시되고 있고 고객이 다변화되고요. 기존에 이제 이 회사의 장비는 액티브 얼라인 장비와 이제 TOF 모듈 검사 장비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신규 장비인 센서 시프트나 아니면 웨이퍼 검사 장비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카메라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섹터죠. 바로 메타버스와도 이제 어느 정도 엮일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이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점도 동상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좋은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도 약 20조 원 규모의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해서 동사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부분과도 연결이 돼서 이번 투자가 이제 3나노 GAA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동사의 주가가 이제 내년까지 쭉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가격과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뭐 52주 신고가까지 사실 한 6% 정도 남아 있었는데요. 오늘은 4%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15,000원 선에서부터 2만 원까지 거의 4~5%를 한 달 만에 올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조정은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딱 지난 뭐 9월 10일에 고점 부근인 18,500원에서 19,000원대에서 매수하면은 좀 좋겠다 싶고 오늘 조정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매수 가격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뭐 현재가 19,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